제주에서 인기 있는 3대 오름 새별 영눈이 다랑시 오릅니다. 주차장부터 정상까지 높이다 새별 119 영눈이 88 다랑시 227m. 들불 축제로 유명한 애월읍 새별 오름에 올라가 본다. 멀리 정면에 아덴힐 리조트 골프 CC 한라산 정상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해안선 뒤 섬 하나 비양도 가파른 길은 이미 올라왔고 평탄한 오름 정상으로 가고 있다. 새별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는 북쪽 해안 오른쪽 편이 제주시 방향, 왼쪽이 애월 한림 방향. 아주 멀리 신창리 풍력발전단지가 보인다. 오르는 길 잘 가꿨다. 작년보다 훨씬 편하게 조성을 해놨다. 아래 주차장 더 왼쪽 빨간 지붕이 카페 새별이다. 정상에서 기념 촬영이 많다.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 에버리스 골프장 풍차 경관이 멋있다. 보고 봐라. 인형 같아. 인형 같아. 인형. 내려가는 길. 거의 마지막 경사 있는 곳이다. 찰칵 포인트다. 마지막 내려가는 평길이다. 평탄한 길이다. 외국 관광객이다. 안녕하세요. 자연 휴식년 때문에 금년 5월에 방문했다 못 올라가 본 오름이다. 걷기 평탄하지만 참 아름다운 오름이다. 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눈이 오름까지 분화구까지 가는 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 비고는 88m, 표고는 248m. 비고람은 걷기 시작한 데서부터 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영눈이 오름까지 가는 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뒤편에 보이는 오름 다랑시 오름이고 그 조그만 오름은 아끈 다랑시 오름이다. 걸어가면서 보는 옥새 장관이다. 오르는데 경사가 완만하여 걷기에 무리가 없다.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영눈이 오름 정상이다. 영눈이 오름 정상이다. 정상에서 한번 둘러보기로 한다. 멀리 우도도 보인다. 성산 일출봉 우도 동해의 푸른바다. 이 제주 동부 지역에 오름들이 참 많다. 오늘은 오름 구경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다. 우도 맨 끝 자락에 있는 게 지미봉 원래 1코스. 그 다음이 은월봉, 두산봉, 두산봉 우측에 우도 끝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바로 옆 가까이 있는 것이 대왕산. 지금 보이는 중간에 보이는 맨 우측에 끝이
맨 우측 수산봉. 명눈이 오름에서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이다. 영눈이 오름 분화구이다. 억새가 참 바람에 날리는 안 날리는 억새가 참 아름답다. 영눈이 오름 내려가는 길. 이홍준 교수께서 극찬한 오름의 여왕 다랑시 오름이다. 앞에 보이는 것이 아큰 다랑시 오름. 저건 아기 다랑시 오름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시작할 때 계단이 꽤 많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아큰 다랑시 오름. 멀리 성산일출봉 우도 우도 끝자락에 지미봉 원래일 코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서 분화구 둘레길 시작점. 분화구 둘레길도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다. 망곡의 자리. 홍달한 숙종 때 숙종이 승하하자 곡을 했던 곳. 애월읍 소길리에도 순종 승하시 곡했던 곡단이죠. 제주의 오름은 이쪽 지역 동부 지역에 참 많다. 분화구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깊은 분화구. 분화구를 군불이라고도 하죠. 햇빛이 역광이라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구름이 구름으로 둘러지는 한라산 백록담 봉우리가 보인다. 둘레길을 걷다. 소나무 숲길을 걷는다. 참 수종이 다양해서 걷는 기분이 한층 더 좋다. 소나무 길을 지나서 또 다른 수종이 있는 숲 속 나무 길을 걷는다. 소사나무 군락지. 어쩐지 멋있다 했지. 한국 특산종으로 중부 이남에서 잘 자라면 10m 정도 되는 소교목 나무다. 마지막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다. 좌우에 쉴 곳도 마련되어 있고 이 둘레길 다랑시 오름 둘레길은 3.4km가 있다. 내가 조금 전에 걸은 분화구의 둘레길과 별도로 이 둘레길이 평길로 3.4km. 아직 못 걸은 언젠가 한번 걸어보고 싶다. 관리사무소다.